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 전 꼭 이분 걸 하게 되네요. 누구죠? 히아신스님께서. 히아신스, 예.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분? 이 꽃을 옛날에 그냥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말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무섭죠.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히아신스님의 종목 제가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거 나왔네요, 지금.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자리가 몇인 줄 아십니까? 8만 5천원입니다. 지금 8. 인터내셔널은 사실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 아직도 높아요. 근데 지금 이분 사셨던 가격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죠? 46,000원입니다. 저기 앞자리가 5, 6, 7, 8 네 번 바뀌었네요. 아, 진짜 약간 미래에서 와. 미래에서 와가지고 주식을 한다면 저 좀 사야겠다. 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살짝 아, 배 아파 이런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비중도 20%가 되니까 네. 수익 잘 나고 계시거든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분은 중장기, 그러니까 좀 더 앞을 더 내다보시면서 투자하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죠. 전무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 먼저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종복이가 할 얘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여기 실적치 갖고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실적 나왔잖아요. 여지없이 순이익 쪽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 기준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어요.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죠, 여러분. 근데 영업이익서부터 이제 이익 쪽으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건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이게 원래 2만 원대부터 움직였던 주식이고요. 이거 이토마토 사람들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2023년 초순에 그다음에 2022년 말경에 2만 2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때였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도. 이게 내가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이 주식.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는 포스코 엠텍보다도 얘를 장기 투자용으로. 포스코 엠텍은 7, 8천 원대에 있어갖고 잡주 취급해가지고 매매용으로 추천했던 주식이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거 4월 달로 옵니다. 제가 자료를 안 찾아도 이중복이 말하면 다 믿죠. 어떤 사람이 LS인터내셔널을 물었을 때도 얘도 갖고 있으면 올라가지만 얘도 올라가지만 이거 LG상사입니다. 이거 LX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그죠? 어, 이쪽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2만 8천원, 3만 원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왜 반을 안 줄였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반은 그냥 아무 가격에서나 매도 권유, 반절은,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10만 원을 넘어가겠죠? 그럼 10만 원에서 12만 원 언저리까지 온다면 거기서 반절. 다 매도. 전량 매도. 지금 반절 매도는 내가 봤을 때는 필수. 20%를 그냥 갖고 있으면 조금 먹은 걸 많이 토할 수 있다. 아, 요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은 반절은 그냥 적당히 실행하고 나머지 반절은 10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는 노려볼 수는 있으나 내가 봤을 때는 큰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고 이종복 기준의 올해 최고 상승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워낙에 수익 많이 내시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든 익전을 반 정도 하시고. 예. 나머지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인데 또 12만 원이 더 귀에 들리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그 안에서 딱 추가 익전 하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